자, 그다음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가 1.2라고 주어져 있고, 마찰 계수가 0.0이다. 압력 손실은 약 얼마가 되는가? 압력 손실은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달시 바이스바 공식에서 보면 델타 P라고 하면, 그죠? 델타 P라고 하면 델타 P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죠? 델타 P라고 하면 D2G분의, 그죠? D2G분의 람다, 그다음에 L, 람다 L, 감마, 그죠? V의 제곱이다. 이러한 공식이 있죠. 그죠? 달시 바이스바 공식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요 공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라고 하는 것은 관의 직경이 되기 때문에 10cm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메다 단위로 고치니까 0.1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8m 퍼 세커의 제곱이다. 그죠? 9.8m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찰 손실 계수 값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0.02, 그 다음에 관의 길이는 메다당 손실을 묻고 있으니까 1메다,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비중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유체의 비중량. 이 기체의 직경이 10cm다. 관속을 20메다 퍼 세크로 우리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밀도가 1.2kg 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중량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 9.8을 곱하고 또 나누기 9.8을 해 주어야 되겠죠. 계산하는 원리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밀도 1.2kg 퍼 세제곱미터를 우리가 비중량으로 간주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1.2kg 퍼 세제곱미터. 그죠? kg 퍼 세제곱미터. kg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V라고 하면 20m 퍼 세커. 그죠? 20m 퍼 세커. 20m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4.899. 4.899. 4.899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위를 보니까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는 파스칼 단위로 계산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파스칼 단위로 계산을 해라. 표준 대기압에서 1033이, 그죠?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메다라고 하면 파스칼 단위로 101325, 그죠? 101325 파스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시키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떨어지는가? 그죠? 이 값이 얼마 떨어지는가 하면 48kPa이다. 그죠? 48kPa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파스칼 단위로 나오는데 이 파스칼 단위를 48 파스칼이 되겠죠? 그죠? 48 파스칼 단위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문제 2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200mm, 높이가 250, 실린더 내에 200kg의 유체가 있다. 유체의 밀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유체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유체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단위를 보니까, kg per 세제곱미터. 자, 이 유체의 밀도, 이것을 우리가 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로우의 단위가 kg per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분모에는 우리가 최적으로 나타내면 되겠고, 분자는 kg, 질량이죠. 그죠? 실린더 내에. 20kg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것은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요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에다가 행정, 즉 다시 말해서 높이를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피스톤이 여기까지가 있다라고 할 때, 그죠? 피스톤이 여기까지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이내 용적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단면적, 단면적에다가, 그죠? 상사점까지 피스톤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상사점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단면적을 A라고 이야기할 때, 단면적을 A라고 이야기할 때, 이 A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곱하기 L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내부의 최적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분의 파이, 그죠? 4분의 파이 D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이 200mm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름은 400mm가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이것을 우리가 메다 단위로 바꾸니까 0.4,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0.4의 4m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행정은 높이가 250mm가 되기 때문에 미리를 메다 단위로 바꾸니까 0.25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3번 문제는 636.6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그죠? 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문제 3번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물이 내경 2cm의 원형 관을 평균 유속 5cm/s로 흐르고 있다. 같은 유량이 내경 1cm의 관을 흐르게 되면 평균 유속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유량은 Q 이꼴은 A 곱하기 V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라고 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V가 유속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Q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평균 유속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V 꼴로 놓게 되니까, 그죠? V 꼴로 놓게 되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4Q, 그죠? 4Q가 되겠고, 파이 D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V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의 관계가 되는가 하면, 다른 것은 전부 1이라고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 D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D의 제곱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은 유속이 5cm/s, 유속이 5cm/s일 때 D라고 하는 것은 내경이 2cm가 되는 것이죠.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경을 1cm로 바꾸었을 때, 그죠? 1cm로 1의 제곱분의 1, 1일 때 유속은 얼마나 되겠는가? x.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x 값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20이 나옵니다. 20. 맞죠? 20 센치 퍼 세커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유속은 약 얼만큼 되는가? 5로 나누어 주게, 20을 5센치 퍼 세커로 나누어 주게 되니까 몇 배로 증가한단 말입니까? 4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유량 계산하는 공식에서 서로 비례 관계 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찾아내실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